강아지가 나오는 비디오를 본 진구. 엄마에게 강아지가 키우고 싶다고 졸라보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도라에몽에게도 자신이 봤던 비디오를 추천합니다. 넌 보는 대로 다 해달라는 게 문제라던 도라에몽은 비디오를 다 본 후에 당장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죠.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다는 말에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 크림을 물체에 바르고 잘 문지르면 강아지처럼 된다고 합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돌멩이를 줍는 진구. 그리고 크림을 바른 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열심히 닦으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돌멩이. 깡충깡충 뛰면서 강아지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진구를 간지럽히면서 애교까지 부리죠. 검으니까 검둥이로 이름 짓는 진구. 먹이는 신선한 모래와 물이라는 말에 당장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검둥이는 진구가 가져온 모래를 맛있게 먹죠. 엄마는 위에서 검둥이 짖는 소리에 진구가 강아지 주워온 줄 알고 화내지만 강아지가 없다는 걸 알곤 그냥 나갑니다. 엄마가 나간 뒤 진구랑 산책 나온 검둥이. 그 와중에 덩치 큰 무서운 개한테 시비 털리는데요. 몸집만 작다 뿐이지 원래 돌이니까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공원에 산책 나온 이슬이에게도 검둥이를 자랑하는 진구. 이슬이는 검둥이가 너무 귀엽다면서 도라에몽에게 팻크림을 얻어가고 유리구슬에 크림을 발라줬네요. 이슬이의 유리구슬을 보고 얼굴이 붉어진 검둥이. 그 후 퉁퉁이와 비실이도 팻크림을 얻어가는데 퉁퉁이는 덩치 큰 짱돌, 비실이는 집 마당에 있는 엄청 큰 조경석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비실이의 강아지는 마당도 다 깨부수고 연못 다리도 무너뜨리고 집까지 허물어버리는 등 사고만 치는데요. 비실이는 결국 어디로든 문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강아지를 버리고 오는 선택을 하죠. 그 후 비실이의 강아지는 비실이에게 돌아가려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비실이와 만나며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지만 지 편할 대로 반려동물 버리는 비실이 인성이 보이는 에피소드였네요.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는 진구와 도라에몽. 그때 갑자기 미래의 판매사원이 나타나서 물건을 홍보하는데 옛날 이야기 체험 세트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대나무 공주를 판다고 하는데 이 씨앗을 대나무에 심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22세기 백화점은 이상한 물건만 판다며 안 된다고 합니다. 판매사원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며 진구 손에 도구를 쥐어줍니다. 그 후 도라에몽은 단팥빵 사러 가버리고 도라에몽이 없는 틈에 진구는 대나무 빗자루에 씨앗을 심는데요. 씨앗을 심어놓고 만화책을 보는데 엄마의 비명이 들립니다. 갑자기 대나무에서 웬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와 진구는 너무 귀엽다면서 애지중지하죠. 그러더니 불과 10초 사이에 이렇게 커져버립니다. 대나무 공주 주려고 목욕 중인 이슬이 옷을 가져가는 진구. 엄마 아빠도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주죠. 공주는 이슬이한테 옷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하고 비실이는 대나무 공주에게 게임기를 선물하기도 하는 등 금방 친해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날 저녁 대나무 공주는 달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데 도라에몽은 이야기대로라면 보름달이 뜰 때 공주는 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곤 충격받은 엄마와 아빠. 대나무 공주는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은지 혼자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힘을 합쳐서 공주를 지키자고 하죠. 보름달이 뜬 밤, 친구들과 진구의 가족은 공주를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고 웬 신선들이 하늘에서 마차를 끌고 내려옵니다. 도라에몽이 도구들로 물리쳐보려고 하지만 반사뎀 들어오고 공기포로 공격해보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공주는 선녀 옷을 입곤 떠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공주. 그 후 신선인 듯한 사람이 종이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렇게 공주를 떠나보내고 아이들과 진군의 가족은 안타까워하며 다들 공주에게 달에 가서도 행복하라며 복을 빌어줍니다. 도라에몽은 신선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는데
대나무 공주의 물건값을 입금하라는 청구서라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평소엔 뭐든지 키우는 걸 반대한 엄마가 좋아했다는 것과 감동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개그로 빠진 게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아빠가 사주셨다며 자신의 말을 자랑하는 비실이. 노진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일 거라며 도발도 한번 해줍니다. 하지만 진구는 말짐이야 가지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도라에몽에게 말 사달라고 징징댑니다. 도라에몽은 처음엔 비싼 말을 어디서 구하냐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비실이 빼고 미래의 목장으로 온 도라에몽과 아이들. 목장에는 대나무 말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게 말이 맞냐며 놀라는데 대나무 말은 미래의 아이들이 데리고 노는 죽마라고 하면서 진짜 말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진짜 말처럼 신선한 물도 마시고 새끼들도 돌보는데요. 당근과 건초를 주식으로 먹는다고 하죠. 각자 데리고 갈 말을 정하라고 하는 도라에몽. 퉁퉁이는 단단하고 새 보이는 말을, 이슬이는 하얗고 예쁜 말을, 진구는 거칠어 보이고 성격 안 좋아 보이는 말을 선택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퉁퉁이 말은 강아지랑 서열 정리하고, 이슬이 말은 같이 목욕하고, 진구는 말을 훈련시켜 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데요. 잠은 빨래 건조대 위에서 자는 진구의 대나무 말. 다음날 아침부터 진구는 대나무 말 타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다치지만 포기하지 않는 진구. 진구는 말과 친해지기 위해 용돈을 다 털어서 당근도 사주고 잘 때도 옆에서 데리고 잡니다. 결국 대나무 말이랑 친해져서 드디어 말 타는데 성공하는 진구. 그리고 그날 오후 아이들은 말타기 대회를 하는데요. 하지만 진구의 말 폴짝이는 꼴찌로 달리고 있고 당근 트럭을 보더니 코스를 이탈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구가 머리를 써서 폴짝이가 열심히 달리게 하고 비실이랑 막상 막하로 달리다가 결국 1등을 차지하는데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당근의 눈이 멀어서 진구를 버리고 가버리며 에피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대나무 말은 귀여워서인지 신 도라에몽에서만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전부 다 다른 에피소드니까 챙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